네, 침례 병원 갈 거거든요. 거기로 좀 최대한 빨리 좀. 구청장 선거인데 대선인 줄 알았습니다. 대선. 롯데 자이언츠 우승한 줄 알았어요. 우리가 이겼다. 우리가 이겼다. 우리가 이겼대.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? 정치 싸움이지. 아니 그러니까 정치 싸움인데 처음에 연예인 왔다 해가지고 왔더니 한동훈 대표라 가지고. 오늘 한동훈 왔어요. 예. 네, 네. 서울서. 강화도도 다니고. 강화도도 갔어요? 강화도도. 강화도도 저 멀린데요. 강화도는 좀 멀지 않습니까? 강화도. 그러니까요. 김포 다음에 강화도. 거도 갔다가 요도 온 거예요? 그렇죠. 어제 거도 갔다 왔네. 일주일에. 와, 진짜 열심히 하네요, 보면. 이었어요. 구청장 몇 명 나왔어요? 여기 이제, 여기, 여기는 하나. 여기 하나 보고선들 한다 카대. 아니, 민주당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? 민주당은 잘 모르겠습니다. 민주당 나오고 뭐 조국도 나오고 조국은 뭐 깜빡할 거 아닙니까? 이제 좀 있으면 지금은 또 병원 가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야 의정 그거 하나 또 만들어 보겠다고 철회 열심히 합니다. 예, 보궐선거라고 예. 네. 힘듭니다. 여 전다 보수되면 상대 둘이네. 아, 여다 보수입니까? 지난번에 부산시장 한번 저 넘어갔다 아닙니까? 그때는 박근혜가 그 뭐야 탄핵되는 바람에 그렇죠. 그때가 네.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건 뭐 어떻습니까? 뭐 그래 그래 뭐 그래서 뭐 마카 똑같지 뭐. 네. 네. 여기는 보수인데 우리 기사님은 보수입니까? 부산 거의 뭐 거의 다 보수입니다. 기사님은요?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아닙니다. 나이가 드셨으면 또 지혜 아닙니까 또? 제가 또 한수 배우려고 여쭤봤습니다. 예, 뭐 옛날부터 텃밭이 좋았는데. 텃밭이 이재명 월요일날에 또 구형 나온다 카대요. 이재명이야. 예, 지난주에 2년 구형 됐고 깜빡할 것 같은데요. 100만원만 그 벌금 때리면은 맞으면은 대통령 선거도 못 나오잖아요. 100만원인데도 대통령 선거를 못 나와요? 야, 국회의원 나가야 돼. 야 완전 뭐 법박자시네요. 그게 법적으로 그래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법을 잘 아시네요 보니까.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. 그냥 뭐 깜빡하면 깜빡하다 하는 거지 뭐. 법을 뭐 안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. 뉴스 보고 아는지 그죠. 아 뉴스. 예? 뉴스 보면 다 아는 거지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 뭐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하니까 뭐 뉴스를 뭐 볼 게 없던데요. 원래 쓰지 다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. 바삭하죠. 잘 안 하죠. 잘 안 하는데. 아 이제 저처럼 이제 물어보면 이제 예. 또 이제. 요즘 그럼 승객분들 뭐 민심은 어떻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. 윤석열도 고집이 심한 거 뭐. 여사님. 대통령 물어봤더니 여사님 가는 거 보니까 그래, 진짜 거의 뭐 여사님 부위원인가요? 만약에 윤석열이가 원년을 했다. 아. 또 윤석열이나 저희 김건희나 그것도 깜빡합니다. 5년 채워 보면요. 그러니까 그 1년이라 당겨야 되는 거예요? 하야를 해야 되는 겁니까? 당기든 안 당기든이야. 그게 임기가 끝나잖아요. 끝나면은 안방 갑니다. 와 기사님은 그 디올백 한번 만져봤습니까? 예? 디올백. 디올백. 명품백이요. 그 300만원짜리. 네, 내가 볼 때는 예. 김대리가 참 바보라 바보. 바보요. 네, 완전 바보죠. 왜요? 그 여자가 300만원짜리 그 백 그 그게 탐이 나갖고 영분이 됐다. 에휴 그 뭐 반짝반짝 그 좋은 건데. 아
가만 좋아도 예. 몰래카메라 찍는지 왜 알았습니까? 그 그런데, 종북 좌파 목사가 그런데 목사들 새끼야 술 나쁜 놈이야. 여기 목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목사나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아무도 없어요. 다 그 하느님 하느님 팔에 한인 거지. 하느님이 어디지? 하느님. 나 지금 한 70년을 살았는데. 아유 젊으신데요. 70년 정도 살았는데. 예. 하느님 없어요. 부처님 없고요. 그는 딱 장담합니다. 네. 저희 할아버지 72살 지내셨는데 하는데 이따 가던데요. 아세요?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 봤다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. 2년 후에 보시는 거 아닙니까? 예? 2년 후에 보시는 거 아니에요? 저희 할아버지 72에 이제 바닥해가지고. 그러니까 진짜 깨달음. 그런데, 어? 예. 하느님 있고 부처님이 있는 것도 뭐예요? 예. 살인자들 있죠? 다 잡아갔죠? 왜 나 놓겠어요? 그게 문제입니다. 이재명 그거 왜 안 잡아갑니까? 그러니까. 와 이거 하느님, 기사님 헷갈리네요 지금 자파신지 못파신지 잡아가야지 여기 이재명 잡아가야 되죠 이재명도 잡아가야 되고 조국도 잡아가야 되고 나쁜 일은 다 잡아가야지 저는 다 봤을 때 한동훈 너무 깨끗해가지고 지금 공격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한동훈은 자기가 대통령 한번 알아가면이야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을 딱 버텨야 돼요 뭐라고요? 국회의원 3분의 1을 줄이라 이런. 3분의 1을요? 1을 줄여야 돼 그러면 더 난리 나죠 네? 지금 300명 아닙니까? 예 네. 200명은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맞아요 많은데 무슨 국회의원이 밥을 아무것이 밥벌이도 못할 놈도 300명 안 차놓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맞아요 그것도 그거 있다 아닙니까? 장관들이 있죠 예 네. 세금만큼 충나는 거지 장관 이름 하나 모르는 사람은 새가 빠졌습니다. 내가 만약에 한동훈이 같은 뭐, 예. 지 국회의원 아니잖아요. 아직 아니죠. 예. 대표 아닙니까? 예. 말 팍 좋아, 던지. 아, 국회의원들. 이렇게 팍 끌어요.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너무 안타까이깐요. 안 그래도 공격 많이 받는. 저 차 따라가줘요, 저 차. 어디야? 저거. 저 스피커, 저거. 저거 잡아야 돼요. 저 안에 제가 아는. 2차. 예. 제가 보니까. 무슨 말 하려고 깜빡 했었네, 지금. 2차 따라가. 그래, 쭉 따라가주 있어. 이거 어디 가는 차인데? 저기, 침례 병원. 여야 의정 확인. 아, 여기야. 예, 여기. 사람, 저야 여기 자, 다 한동훈 팩이다. 팩입니다. 예, 내려드릴까요? 예, 여기 내려주 있어. 고맙습니다. 많이 배웠습니다, 선생님. 안전운전 안동훈이 만나면 그래 있어 뭐라고 할까요? 국회의원 사무지 이준인데 예예 감사합니다 네. 오 이번에 좀 재밌었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걸 밝혔을 때 딱히 뭐 이로운 게 없다는 걸 잘 아셔서 굳이 안 밝혔는데 이재명 깜빡 딱 하는 거 보니까 우파는 맞으세요 택시 컨텐츠는 뭐냐 일부러 설득 안 하는 거예요 최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목적인 거지